하나, 둘, 셋. 아하, 유하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왜 이렇게 먹방이 성의가 없냐고요? 음식이 성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제 한마디에 뭐 업주분들이 피해를 가실까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, 이건 지금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, 이게 14,000원이랍니다, 여러분들. 이게 14,000원이래요. 말이 됩니까? 이거 뭐, 그릇에 5분의 1도 안 되는데, 양이? 오늘은 그냥 좀 화난 먹방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식에다가 화풀이를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와,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건지 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뭐 주먹밥이라고 하는데요, 이게. 고기가 이게 끝이, 아, 나 진짜 이건 진짜. 아, 나 이거 끝나고 가게 찾아갑니다. 진짜 거짓말 안 치고. 아니, 이게 끝이에요, 야. 아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시발. 지금 문 닫았거든요, 전화하니까. 제가 정말 먹방하다 웬만하면 화 안 내거든요, 여러분들. 와,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음식까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, 시청자분들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. 나, 이게 뭐야, 이게 한 숟갈이야. 이거 닭, 야, 닭고기 한 숟갈이야. 긁어내볼게요, 긁어내볼게. 야, 긁어내볼게. 야, 이거 이게 어떻게 14,000원이야, 이게. 이게 어떻게 14,000원이냐고, 이게. 어? 이게 어떻게 14,000원이냐고. 긁었어요, 긁어냈는데 이게 어떻게 14,000원, 나머지는 다 밥이고. 오돌뼈 계란찜 세트가 14,000원이 아니고요, 그냥 오돌뼈 주먹밥이 14,000원이에요 여기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저는 어떻게 시켰냐면 골뱅이 무침 계란찜 이거 두 개에서 25,000원, 이거에서 14,000원. 이거 혼자, 이건 진짜 내일 나 사진 찍어놔야겠다. 이건 내일 딱 찾아갑니다, 가게. 아, 나 맞다, 나 내일 출장 가지. 패스.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니, 맛없게 먹겠습니다. 솔직히 여러분들이 주신 귀한 돈,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귀한 돈과 여러분들이 봐주신 광고비로 그렇게 음식을 먹는데 버리는 건 좀, 아무리 뭐 창렬이라고 해도 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, 사진 찍어놨으니까 내일 가서 따지겠습니다. 내일 가서 따질게요, 차라리. 실망은 한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가 그냥 안 좋은 맛밖에 안 느껴져요. 아니, 맛없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지금 골뱅이를 먹는 건지 오이를 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오이가 더 많아요. 기대에 14,000원짜리 주먹밥 먹어보겠습니다. 오돌뼈와 김과 밥의 조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. 김을 너무 많이 뿌려놨네요. 김의 맛이 훨씬 더 강합니다. 미역을 씹는 것 같아요. 계란, 그냥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해주시는 계란찜보다 맛이 없습니다. 제가 가격을 알고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금을 먹는 것 같아요. 금가루를 먹는 것 같은 분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편치만 않습니다. 아니, 맛없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엄마한테 골뱅이 저거 25,000원이라고 알려주니까 홍구 얼굴 보고 한국 만냐는데. 갑자기 왜 갑자기 또 음식 얘기하다 갑자기 제 얼굴 얘기 나오는데요. 저거 먹을 바에 팔도 비빔면에 골뱅이 통조림 사서 먹는 게 싸게 치겠다. 저와 방금 같은 생각을 하셨는데요.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. 꽃부다움 삼용님 천사계 암홍 모티. 아, 우리 꽃보다 엄마님께서 정말 돈이 아까워서 먹었는데 우리 이제 마음을 잘 헤아릴 것 같아서 이게 4만원.
여기는 누렁이나 갖다 줘야겠습니다. 야다라.